자, 그러면 그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그 가부제도 완성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동양 대본에 있는 부분을 한번 넘어갈게요. 그 413페이지에서 뒤에 넘어가고 이제 그 쭉 넘어 가부제 문제점 부분도 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415페이지 첫 번째 자락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성대에는 성인사회 출연가입니까요? 그 다음 누구 보시죠? 성대에는 성인사회 출연과 황제 독재체제의 확립으로 관료를 등용하는 과거 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위진 남부시대의 국군관리법은 수나라에 와서 폐지되고 대신 과거 제도가 나타나 장성시대에 계승되었다. 그런데 당청의 과거제도는 그 내용이나 성격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당대의 과거시험은 관리후보 자격시험인데 반해 송대에는 관리 선발시험이다. 다시 말해 당의 과거시험은 예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예부시험에 합격하면 관리후보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2부시험 신원서판에 합격해야 비로소 관리가 되는 것이다. 2부 시험은 두두 시험이고 여기에는 무벌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서민 자체는 합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송대에는 무벌 기준이 없어졌으므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관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의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송대에는 과거 시험의 부정을 방지하고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시제도가 실시된 것이 당과 다르다. 송대에는 지방시험에 합격하면 1차 합격하면 중앙에 올라와 예부에서 2차 시험을 보았고 여기 합격하면 3차로 황제가 친히 시험하는 전시를 보았다. 전시에서는 불합격자는 없고 과거 합격자의 3차로 황제가 친히 결정하였다. 전시의 성적은 관료의 초임과 승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황제가 친히 성적을 정하는 전시제도는 문신 관료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당대의 이부시는 송대에 와서는 전시로 바뀌면서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국가기관 시험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시험 후는 전시제도가 개부 관련해 시작되었다. 끝으로 송대의 과거제는 그 운영상에 있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다. 즉 시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대에 없던 호명법, 등록법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높였다. 과거제는 송대에 와서 제도적으로 완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신관료제의 기반으로 확립되어 이후 청말까지 계속되면서 중국의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여러가지 폐해도 적지 않았다. 한 사람의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일반 서민의 과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두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과거에 예속되고 과거 시험 다음 뒤에 학문의 발전이 불가능하였다. 과거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망생에 비해 합격자는 극히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과거 실패자는 결국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 낙제자들 가운데는 왕후체제에 대항하여 민민반란이 일으킨 자들도 있으니 당말의 황소, 송대의 장원, 오호, 명대의 오동성, 그리고 청대의 홍수정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네, 여기도 안 나오지만 과거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문신관료 우대 이것 때문에 관료기구가 비대해지고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됐다. 특히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자 구조적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문신관료들 너무 우대를 줬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공급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명나라예요. 명청 시대 때 관료 월급 제일 짰다고 해요. 때는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거기 751페이지 규제에 보면 이제 각 시대에 그 뭐냐면 그 과거, 관리 선발 제도의 특징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송대 대외관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과거 제도 선발 제도니까
279페이지. 자, 다음은 정근대의 갈린 선발 방식 중에, 대학입니다. 자료 A에, 자료 A에, 아까 비판하고 있는 제도의 명칭을 쓰고, B에 미주진 가해 실시간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A는, 뭐냐면, 부품관리법이죠. B는 이제, 호명법, 등록법 하니까, 성능화 과거제도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게 이제, 그 A의 명칭은 뭘까요? 부품 중전제죠. 그 다음에, 목적은, 여기 호명법하고 등록법, 목적이 뭐예요? 공정성능화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호명법과 등록법 내용 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요. 다음은 일부 기획에 지칭하는 용어와 디귿에 그 들어갈 용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의해서 과거 급제자의 구성분이 당대와 다른 변화가 있는데, 이를 사용 측면과 지역적 측면으로 구분해요. 각각 20자 이내 쓰시오. 자, 기획에 들어갈 말이 사대구죠. 형태구 중에 이제 시험에 관리가 합격한다는 데 사대구라고 이제 했고, 디귿은 뭘까요? 전시죠. 그러니까 전시 내용이 그 다음에 14년인가 그때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변화는 사대구 사회가 성립됐다. 사대구 사회가. 그러니까 지역적 변화는 그 강북 출신보다는 어떤 출신 많죠? 강남 출신의 비중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자, 과거제도 설명을 취하는 것은 한주일 선거 공통적 시험을 실시된 관리인용제도가 틀리죠. 한국과 중국은 맞아. 근데 1번은 과거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과거제도는 없었고, 그 학교나 일부 학교나 일부 번에서 시험은 있었어. 시험은 간단한 시험은. 근데 막고 차원의 과거제도는 없었고, 그때 그 간단 시험도 학업 관료들, 기술직 관료들이나 이런 서류를 뽑게 할 시험이지, 이게 뭐 중간 관료들을 뽑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일본의 학문이 또 다양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중앙에서 과거 시험 보니까, 이 국가 관리가 원하는 학문과 해석만 해야 돼. 이걸 다 내려오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가 되게 다양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일본 그 유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고학도 있고, 그 다음 성리학도 있고, 화두도 있고, 그건 뭐냐면, 각각의 일본의 그 학문 집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요. 그래갖고, 그 자기 이제 번이나 학교에갖고, 자기 얘기를 하고 이제 사상을 얘기하면 써주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학문이 다양하다. 이런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대의 시작대요. 1000번에 이르는까지 약 1300년 동안 지속됐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가곡이요. 청나라는 언제? 강서 신정 때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성대에 이어 왕비계와 황제권 강화 기회고, 자, 우리나라는 고유초에 도입되어 조선 말까지 시작됐다. 강종부터 해가지고 가보개혁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조교 관리선발 방식은 대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하나는 위진남북주시대 신시대 추천에 의한 선발이고, 이걸 뭐라고 하죠? 부품 중전제죠. 그래서 단순한 수당 때 실시한 시험 선발 방식이다. 자, 여기 과거제도인데. 자, 이때 이제 시험의 선발 방식이 당대와 성대와 다르다. 그리고 위진남북주시대의 당대 성대에 따른 관리 선발 특징과 그 영향을 보겠어야 됐어. 이거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 부품 관리법 써야 되고, 수당, 내용을 쓰시면 되죠. 성대하고 연결되어갖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당대 과거제도, 송나 과거제도의 차이점, 요거 좀 명확히 아시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을 보면, 다음 가와 나의 중국의 관리선발제도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요게 가와 나의 제도가 각각 해당한 규식의 지배층의 주요 관리 국정연구가 어떻게 관련있는지 쓰고, 나의 제도가 시대가 어떻게 변천되는 건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이제 딱 봐도 했지만, 그, 지금 중정이 두고 부품을 정하고 있어. 등급의 고하가, 고함이 일신의 여기, 그 모두 그 손에 달려있고, 중정 갔다 나오니까 이제 딱 나오니까 뭐예요? 진서 이렇게 되죠? 모르시면 그걸 봐야 돼. 네, 출처가. 진서는 이제 통제 양진할 때 진적
예, 그러니까 위진남북주 시대 때 뭐죠? 북부중요제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처음에 수제가 가장 수준이 높았는데 수제가는 박나기, 식문 다섯 문제에 불과했고 그 성적에서 아점을 쭉 있네. 여기에서 이제 지방간의 추천을 받고 무시하지 않는 생각에 수제가 생겨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방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명경과 진사가 있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책문만 부과했으나 책문 뭐예요? 오늘날 진사과의 책문. 예? 책문 논술형. 그 다음에 여기 독경과 그 다음에 독사가 추가됐다. 이거는 독경과 독사는 경서와 그 다음에 역사를 암기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그 과거 시험은 이제 그 쓰는 시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배강 그 저기 배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중국의 과거 시험은 그 사업순이 저기 어떤 경서를 물어보면 그 외우는 시험이야. 구술 시험이죠. 일종의. 그래갖고 등을 이제 보여가지고 아니까 이제 등 뒤로 해가지고, 왜냐면 면접관이 알아볼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서, 근데 아는 사람 친해. 문제는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 던지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원수 같은 놈 같은데, 아주 어려운 문제 던지겠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이제 흔하면 그냥 외우는데 흔하지 않으면 못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정성 학번창은 등을 뒤로 해가지고 배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용없어. 어차피 딱 들어보면 누군지 알잖아. 네. 커튼 쳐놓고 봐도 아예 누군지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근데 그냥 조선 초기 때 요거 가지고 논쟁이 있어서 구술 시험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세종도 처음에는 구술 시험이 참 좋다. 왜냐면 이게 그 암기 같은 경우에는 쓰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보면 암기가 오겠다. 근데 여러 문제점이 터져나간 거죠. 구술할 경우에는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도 갖고, 결국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제술해가 보니 글씨 쓰는 것만 읽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배감도 같이, 독경도 같이, 암기도. 예. 자,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진사과 일주인데, 잘 보시면 뭘 구하겠죠? 통전이죠, 통전. 통전은 당나라 제도다. 오늘 당연히 당나라 제도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가부제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가원아의 관리선발제도, 국정원상 아까 얘기한처럼 이제 그 가는 뭐였어요? 중정관이 호적들만 선발한다. 그러니까 나는 전신제도가 있죠. 그 내용을 쓰셔서 문벌기조의 국정원 영상을 쓰시면 되고, 자, 나아지는 시대별 어떻게 변천되게 가는지 기술하시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주주의 써야 되는데, 일단 당나라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통화제도 써야 되고, 마지막 명청시대 강제도 쓰시면 되죠. 예. 네. 당송명. 청강은 명단 그대로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가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그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이것도 아니고.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다음 기출문제 시험에 그 뭐냐면 목적 두 개를 쓰셔. 제가 여기. 잠깐만요. 편집을 하면서 미출신 부분을 다 빼버렸네. 문제 풀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찾아볼게요. 한번 찾을게요.
가구 부족이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운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가 불러내서 시험을 본 게 전시제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전시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전시제도는 목적이 뭐냐. 일단 충성심을 유도하는 거. 항지 있거나 강화시키고, 그 다음 자주군생 관계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당파 방지, 뭐 간료통계 용이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제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외교관계. 자, 그 소외 대외관계는 예전에 동소년 교체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소외 멸망 원인이 초연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외교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나 경제가 되게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이 외교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외치원에서 멸망을 했다는 게 이제 거죠. 자, 특징은 문체주의에 의해 군사력 악화. 그래서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군대 수는 많아도 되게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역대 최대 군대 수를 유지하면서 또 봉급도 많이 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유목민족들 깨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돈으로 평화를 매수하는.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고 이것이 이제 심포의 실시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송나라는 주변의 민족들을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이제 유목민족들이 이제 나라에서 여기 돼요. 특히 주변의 유목민족들은 당나라 때부터 기미정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간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중국식 왕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등장했던 왕조가 이제 10세기, 11세기 때 요나라가 있죠. 요나라 누가 세웠죠? 바가지 세웠죠. 그 다음에 11세기 때 누가 있죠? 여제 중세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13세기 때는 몽골 중세원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서북방 지역에 이제 탕포트 조세원 서한 나라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송나라가 등장해서 송 전에 요나라가 이제 5대 19국 이전에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그 5대 19국 때 그 석경당, 얘가 이제 후진이 세웠던 석경당이 요나라 그 저기 뭐냐면 태종에게 그 연우신유전 줬잖아요. 연우신유전 봐주세요. 연우신유전 오늘날 저희 국경일 때 보내요. 요 지역은 이제 그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 민족들이 많이 살았던 원래 중국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괜찮자, 고토해공하자 해갖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송나라 요나라가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에는 패하게 되죠. 예, 요나라 군대에서. 그래서 요나라가 이제 가전에서 이제 또 누굴 치죠? 우리나라를 치죠. 우리나라 세 번 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성을 이제 공격적으로 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치자. 후방 안 되고 근데 패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송나라가 패하지만 송나라 강화되는 원인이 돼요. 예, 왜냐면 송나라 치는 사이에 우리나라 뒤편에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고려와 요하의 어떤 세차의 결정은 요가 거란이 요나라 군대를 막았던 막음으로써 국제관이 큰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때 고려하고 송나라와 그 다음에 요간의 삼각 군영관계를 국제관계. 그러니까 11세기 때. 그러니까 100년 동안 뭐죠?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것들 이제 있는데, 사실 요걸 이제 깔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연의 맥락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전연의 맥락은 이제 요나라 성룡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송과 진종 간에 맺어진 체결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선종이 이제 남신을 하니까 진종이 그 뭐냐면 사치를 요청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1004년에 그 맺게 되는데 이걸 전연지명이라고 하거든요. 전연지명.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전연명은 형제의 맥락을 맺게 돼요. 네. 이때 형제는 형은 누굴까요? 송이죠, 송. 그 다음에 요는 동생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국경선을 전상태. 그러니까 전쟁전상태라는 것은 어딜까요? 연우신유주 누구 땅이야? 그래서 요나라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송이 생패를 준다. 그래서 국경선 부분에 또 마시를 설정하고 무역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뵙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송은 형의 지지를 얻었으니까 명분 얻는 거죠. 근데 요나라는 친일을 친하잖아. 지금도 요즘에 형이라고 부르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일단 먹을 걸 많이 사줘야 돼. 그래서 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패를 줘, 세패. 용돈인데, 지금 우리 남동생도 태어났는데, 정원까지 했는데, 벌써 통상식에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그럼 언제 연락하냐? 돈 달랬네. 예. 그냥 돈 안 줬지.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전현의 맹약은 이제 그 당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년 동안에, 이게 뭐냐면 평화국의 유지인데, 문제는, 이게 송가 제조 부담이 증가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케이스가 요와 송뿐만 아니라, 그 후에 금이라든지, 서화라든지, 다 원이라든지, 돈을 주고 평화사는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화를 보죠, 서화. 자, 이 서화는 당나라 때 이제 탕고트족이 세워진 부족국가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따가, 송나라 등장하니까 송나라 때도 좀 권위를 부추기만 했다가 11세기 중엽에 이호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이호로라는 사람이 그 뭐냐면 침례 건원을 하게 돼요. 침례 건원 뭐죠? 자기가 형제 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연호를 사용하죠. 그리고 국권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하라고 대하. 그래서 이제 큰 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하긴 한데 서하라는 거야. 서하는 뭐야? 서쪽에서 보는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히 서하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애들이 불렸던 게 아니라 누가 불렸던 거야? 중국에서 불렸던 거죠. 이런 넘친도 되게 중국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원이라는 거 아니죠, 원. 원은 쿠미나이탈이 원을 통한 게 아니라 나중에 쿠미나이탈이 망하고 난 쿠미나이탈이 원이 그 당시에 저기 쿠미나이 울수다라고 있거든요. 쿠미나이 울수가 망한 다음에 나중에 명나 등장하면서 명나 원을 계승하잖아요. 그러면 정사를 쓰면서 쿠메나 원료수를 마치 뭘요? 원으로, 마치 중국 왕조처럼 이렇게, 뭐냐면, 명칭을 정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원으로 그리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중국적 표현이죠. 예, 그 마찬가지 얘들도 이제 원래는 대야인데 중국 얘들처럼 서화. 계속 하니까 서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서화는 이제 트레트 얘는 탐구트인들이 공부했고, 이후부터 때 침례권을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송나라 관제를 보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서동이나 추민원, 삼사, 어사대, 그 서화 문자를 만들죠. 이 문자는 이제 그 서화뿐만 아니라 여진이나 거란 등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유교 경전을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서화 문자를 통해서 유교 경전과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가버시 어렵대요. 그 침례권을 하고. 자, 이 침례 권원에 대해서 송나라가 발끝하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군대 한 100만 명 동원하거든요. 그 2, 3만 명의 서화 군대 깨죠. 이게 이제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촉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깨지게 돼요. 근데 이제 서화도 그 송나라가 경제적 압박하고 하니까 이제 작은 나라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버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침례 권원을 쳐내고 서화는 속에 친신하고, 송은 이호노에게 부합을 인정하고 대신에 뭘 주는 거죠? 용돈을 주는 거야. 용돈. 네. 결국 이것도 명분은 누구요? 송이 찾지만 실리는 누가 가져가는 거죠? 서화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다도 제조 파탄에 원이 된다. 그래서 이 외교 정책 결과 국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다한 세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것이 재정부가 이어져 왕성의 개혁의 바탕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인의 중국사 한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서와 요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자, 이게 3페이지 펴볼까요? 자, 203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이게 아니네. 203페이지. 그 뒤에 더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네. 207페이지, 207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207페이지에 보면, 요와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연우신주와 관련돼갖고, 성경대가 태종과 관련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와 성경에서 전연에 맨 부분만 이제 좀 한번 읽어볼게요. 207페이지 마지막 줄에서 208페이지, 밑에까지. 피타이라는 말이 종교 호칭으로 평강제국이 전해졌다. 피타이라는 건 요의 벌칭이야. 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의 통일을 달성한 송태종 시기에 유화송은 거의 매년 교전 상태에 있었다.
유해 성종은 994년 고려를 굴복시켜 대우를 다진 후 1004년 대건 안정했다. 송 역시 당시 국정의 최고 과제가 장성 이남의 연운 16주의 회복이었던 만큼 병사를 동원해 황하의 그간 전주 지방에 더 대치했지만 승패를 가지 못하고 전열의 맹약이라는 평화조약이 성립되었다. 그 내용은 유해 화북 영유지를 인정하고 양국이 형제관계를 맺으며 송은 유해에게 매년 비단 20만 불과 군 10만 명을 준다는 것이었다. 지급 액수는 막대했지만 송의 입장에서 볼 때 매년 거란과 관련해 지출한 군사비에 비하면 적은 부담이었다. 조약에 의해 국경선에는 무역장이 설치되어 무역관계도 발전했다. 송은 차, 비단, 무장기, 철기, 칠기, 유광, 서적 등을 수출했으며 유는 양, 말, 낙타, 짐승의 가죽 등을 수출했다. 거란 지급하는 중 일부는 교육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본은 동서교육료를 통해 교육물자와 함께 서방세계로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시대에 따라 매년 액수는 약간씩 변화가 있었지만 송과 여는 평화관계를 유지했다. 이로써 여는 몽골로부터 만주와 화북의 일부를 차지하고 고려까지 영향력에 포함시킨 대세력을 지닌 정보왕조의 틀을 만들어냈다. 또한 거란을 의미하는 키타이라는 말이 중국의 호칭으로서 서방세계에 전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화와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그 옆에 보면 이제 209페이지 이호노가 나오거든요. 이호노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뒷부분까지 서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호노. 이호노 때 탕구트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주변의 민족을 평정해 내몽골로부터 동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된 후 1039년 대하라는 독립국을 세웠다. 이를 성조에서는 서화라고 불렀는데 서화는 비단길의 유지를 점령해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하고 송의 관제를 받아들이는 한편 탕구트족의 풍속을 보존하는 데도 힘들었다. 또한 서화 문자를 제정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의 전자가 티베트의 불교 전자를 서화로 번역하기도 했다. 독립을 선언한 이호노는 송조와 국교를 단절하고 대가 서북 지방을 침략해 양국은 교전상태에 들어갔다. 송은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투입하고 명신으로 유명한 봉중원과 한예를 전선에 파견해 방어에 나섰지만 열세를 맺지 못했다. 7년 동안의 교착 상태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이 계속되자 송 측은 막대한 군사비와 이틈을 노린 유해 침입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또 서화축도 정비 부담과 송조의 경제 봉쇄에 따른 물자 결핍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어 1044년 평화조약이 성립한다. 서화가 송의 신하의 예를 취하는 대신 송은 매년 세패로서 은 5만원과 비단 13만개, 차 2만개를 지급하고 국경의 무역점을 개설해 교역표로 판단을 내려놓는다. 이 평화조약에 의해 서화 문제는 수습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극도로 고갈되었으며 소국인 서화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던 송의 군사력이 여지없이 우추되었다. 뿐만 아니라 송과 서화의 관계는 송과 요의 관계와는 달리 불안정의 기회 있을 때마다 서화의 침입을 받았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송조로서는 재정과 군사상의 부담이 여전했다. 서화는 1027년 징기스칸에게 멸망될 때까지 190년간 존속했다. 네, 그런데 여기 좀 역사상 사실된 게 있어요. 그 서화는 징기스칸 때 멸망한 게 아니라 징기스칸 공격을 받았는데 그 징기스칸 공격받아 둘이 죽어요. 실제 그 다음이 키요칸 때 멸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역사상 틀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받고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60페이지 6번 문제 볼까요? 자, 기후가 미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송태료는 절대 병권, 재정권, 민정권을 이제 해소하고 군대 지휘관과 지방대원 모두 공간이 유명하는 황제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기흥은 위한 지방 군권적인 상태의 핵중소성을 폐지하고, 향제 지수를 포장부사상을 설치했다. 자, 핵중소성은 뭐하는 기간이죠? 원화 때의 그 지방 행정단이죠? 주요 행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하는 거는 명나 주원장이에요, 여기요. 네, 주원장.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니에는 거란 성종인데, 성유 대구 남자의 송과 전연의 매상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권한의 송종은 그 불교를 통해 한종군을 대응하면서 권한 고위 신앙 발전을 도모했죠. 맞죠?
내가 외대 중심 불교를 되게 강조해. 내가 관악 같은 경우에 관악 대장경을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 대응하고 했지만 오히려 이 불교 문화가 관악 문화를 잠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서화가 됐죠. 그래서 아까 일본처럼 그 손은 매년 세표로서 그 오면냐 비단 13마필 차 2만근을 지급하고 북경의 무역장을 개설했다. 이걸 이제 보통 홍시 마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송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 우리 취해서 특히 이제 명나라 예전에 한번 나왔잖아요. 장거전 개혁 중에 무리나라도 비슷한 북경 무역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북경 무역에서 송나라와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여진족하고 무역을 하고.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서 예. 손해를 봐. 무역한다고 해서 낙타라는 거 말해가지고 왔는데 낙타 말들이 되게 늙은 말들, 다친 말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말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1차원 받고 사들여야 돼. 왜냐면 안 사줄 경우에는 쳐다보니까. 그래서 전쟁을 쓰는 것보다는 전쟁을 해서 얻는 것보다는 이 무역을 해서 좀 쓰는 돈이 좀 적게 되기 때문에 호시나 이런 마시 같은 이런 것들 넣었던 거죠. 자, 일단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미래는 이제 대단과 독가정 과정.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좀 뒤에 했던 신법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건 시험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시험물 설치해서 간청을 설치하고, 시장적인 안정을 원하는 상품을 동무했던, 이건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창고에 쌓아놓고 물건을 사들이고 물가를 낮춰가지고, 대상이 이제 내전 배송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법을 둘러싸고 이제 당대의 국가대면에서 사회 모순이 심화되죠. 그래서 조금 말기 때 들어가면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네. 특히 그 시종 때. 네. 시종은 그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 서나 이런 것들 되게 잘 그리고 근데 예술을 잘하는 사람 추억거나 또 이게 참 감정적이고 돌리지 못하죠. 그리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 못 봤어. 강인군 같은 사람도 이게 연상군. 연사분도 시를 잘 지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또 취향이 또 독특한 게 뭐냐면, 그, 돌 중에 이상한 기계 함석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게 있어. 아, 그 전국제 기계 함석들 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많이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들고 일어난 것이 이제 뭐냐면, 송강이나, 방담회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송강이나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만든 것이 수호정이에요, 수호정. 예. 그래서 하여튼 답이 1번이 되겠죠. 네, 두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왕성의 10통인데, 요거는 좀 애매하네. 예. 거의 여기가 끝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